인간의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포의 성능은 무엇으로 결정된다? 유전자로 결정된다. 아, 그래서 유전자는 세포라는 프로그램을 가진 컴퓨터다. 아, 유전자는 프로그램이다. 세포는 컴퓨터다. 그래서 그 유전자, 그 프로그램에 변질이 오면 세포의 성능도 변하고 심한 경우에는 세포의 모양까지도 변합니다. 그 세포의 모양까지도 변한 것을 암세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들도 본래는 다 어떤 세포였어요? 정상세포였지만 어떤 이유로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됐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암세포라는 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암세포가 왜 생겨난지 몰랐죠. 그렇죠. 암세포도 본래는 어떤 세포였다? 정상세포였다. 그래서 그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는 이유는 그 정상세포 속에 있던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것이 암세포다. 자, 무엇이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유전자의 변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전자의 본래 구조에는 유전자의 구조가 이렇게 되지. 이 구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없는데 이 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이 유전자가 켜질 수도 있고 어떻게 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유전자 켜져서 올바로 작동을 기능을 발휘를 하면 그 유전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유전자다. 근데 이 유전자 꺼져 있다. 그러면 유전자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냐고 보신 대로 이 T세포, 이런 면역세포, 동글동글한 면역세포들을 T세포라고 부릅니다. T세포.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책임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곰팡이도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균 중에서는 결핵균도 T세포가 죽여 있습니다. 자, 이 T세포 안에 있는, 이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 중에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 곰팡이 죽이는 물질 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하면, 다시 말해서 이 유전자가 발현을 하지 않으면 또는 이 유전자가 켜지지 않으면 또는 이 유전자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몸 안에서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못 죽이기 시작하면
암세포는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암 환자가 된다. 결국, 암세포가 생긴다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암세포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상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오늘도 암세포가 생겨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생겨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T세포가 와서 저렇게 암세포를 죽여주면 그 암은, 암세포는 자연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고, 동시에 매일매일 암의 자연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자연치유로 죽일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몸 안에는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저는 옛날에, 이게 뭐야? 장난이야, 뭐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암세포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죠? 암세포가 생기도록 돼 있다고. 정상적으로. 그래 놓고서는 또 어떻게? 암세포도 죽일 수 있도록 또 해놨다고. 이 장난이요, 뭐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는, 답이 나왔는데요. 그건 좀, 2부 세미나 가서 해야 돼요. 그건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나오는 거고. 왜 인간은 이렇게 됐냐? 이게 완전히, 이게 좀, 문제투성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답이 일부 나왔는데, 결국, 우리 인간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정상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암세포가 되더라도 T세포가 그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완전히 자연치유되도록 되도록 그것도 되어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는 변하는데, 유전자는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선택. 그러니까, 유전자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되게 돼 있어요. 즉, 건강을 선택한다면, 건강을 유지하게 돼 있고,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술 먹겠다. 라고 술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간암, 간경화로 걸릴 수 있도록, 어떻게? 또, 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 거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까? 선택의 자유. 우리의 선택.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다. 그 과학의 새로운 과학의 이름은 뭐냐? Epigenetics. Epigenetics.
저런 에피제네틱스라는 학문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몰랐던 없었던 단어예요. 에피제네틱스. 제네틱스 그러면 이 지인 요거는 유전자입니다. 틱스, 매스매틱스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학문입니다. 즉 유전자학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것은 제네틱스, 유전자학이었어요. 근데 요즘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어떤 과학? 네? 새로운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탄생했습니다. 그 탄생한 지가 한 15년 이렇게 돼요. 이 에피제네틱스, 자 유전자 과학은 유전자학은 제가 다 배웠어. 이건 뭘 배우냐면 유전자의 구조. 유전자의 구조. 유전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는 뭐고 이 줄이 두 개다. 두 줄 사이에 뭐가 있어요? 두 줄 사이에.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 이건 초록색, 오렌지색, 파란색, 빨간색. 이 네 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쫙쫙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어. 그 유전자는 이런 구조를 가진, 핵산, 핵산이라는 화학 물질이다. 이거 배워, 유전자. 네. 아시겠죠? 자, 그것만 배우고 이제 우리는 유전자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 두 줄이, 여기는 초록색 줄이 있고, 여기는 보라색 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줄 사이에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각각 다른 물질로 이렇게 조립이 딱딱 되어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유전자는. 예. 네. 한없이 길어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컴퓨터 하드를 들여다보면 뭐밖에 없어요? 1하고 0하고 밖에 없어요. 우리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1하고 0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게 뭐예요? 1하고 0이. 글자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읽을 줄 알아. 이거는 뭐다. 1하고 0 가지고 그게 글자. 근데 이 유전자라는 세포라는 컴퓨터는 우리 일반 컴퓨터는 1하고 0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는 이 두 줄 사이에 있는 네 가지 물질, 이 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부른다. 염기. 이번 이제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염기를 해독했어. 읽었어요, 이제. 읽어서 만든 게 뭐게? 유전자 지도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방암을 걸리지 않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의 마음을 뭐요? 기쁘게 하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구나. 읽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읽을 수 있는 글자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2003년 4월 15일에 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인간 지도, 무슨 지도? 게놈 지도. 게놈 그러면 안 돼요. 게놈이에요. 게놈 지도. 게놈이라는 단어는 유전자를 과학자들이 부를 때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게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놈 지도, 즉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한 것을 읽어보면 여기 나왔죠.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신만이 볼 수 있었던 생명의 책을, 그러니까 유전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책이라고 불렀어요. 책을. 이제는 누구도, 인간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는 이제 우리 인간도 읽을 수 있는 글자야. 이 사실은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이 다 인정합니다.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글자다? 읽을 수 있는 글자다. 한때, 이 유전자는 한때 누구만 볼 수 있었던 책이라? 네? 네, 하나님만이 볼 수 있었던 책을 이제 우리 인간도 볼 수 있게 됐다. 글자다. 글자라는 것은, 그러면 이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 세포를 만드신, 인간을 만들려면 뭘 만들어야 돼? 세포를 만들어야 돼. 근데 세포 안에, 세포는 컴퓨터야. 그 안에 프로그램을 써놨어. 그건 읽을 수 있는 글자야. 그게 유전자야. 그러면, 글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글자가 탁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글자라는 것은 어떤 글자라든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보면서 인간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어야 세포가 있죠. 그렇죠? 세포가 없으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세포가 존재하려면 그 세포 안에 반드시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야 돼. 컴퓨터 프로그램도 1하고 0이라는 글자를 누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컴퓨터 지가 1, 0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글자라면 그것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존재다? 만들어진 존재다. 창조된 존재다. 이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확실합니다. 예. 이거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고 하면, 이 유전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 의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읽을 수 있는 글자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직도 뭐라 그러고 있어요? 아, 인간은 창조된 게 아니야. 인간은 뭐예요? 진화된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도 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긴 뭘 창조해? 웃기고 있네. 그러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글자라는 것은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내 생각, 내 뜻을, 마음속에 있는 뜻을 어떻게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문자 보낼 때 뭐 보내요? 글자 보내죠, 글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고, 아, 내 생각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그 글자, 유전자는 누구의 뜻을 나타내고 있을까? 그 글자 만든 사람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뜻이요.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세포입니다.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 자, 요 빨간 거 이런 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이런 염색체란 게 있어요. 염색체. 예. 그 염색체는 뭔가 하고 보니까, 뭐 뭉치예요? 이게 실이야, 실. 실 뭉치야, 염색체는. 그 옛날에는 저 실이 뭔지를 몰랐고, 그래가지고, 실이 저게 뭐냐면, 실이 바로 유전자예요. 이게 꼬불꼬불한 실, 그렇죠? 그 이게 뭔지를 몰랐다니까. 그래서 실 뭉치다, 염색체라는 것은 실 뭉치라는 뜻입니다. 실하고 염색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세포를 꼭 염색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희미해서 안 보여. 그래서 염색을 딱 시키면, 실 뭉치가 염색을 제일 많이 먹겠죠. 그러면 제일 염색이 확실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염색이 잘 되는 물체가 있구나. 그래서 염색체라고 불렀어. 요즘은 이런 말 안 써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참, 이 과학이 무식할 때, 이런 염색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색체를 그러지 말고, 이건 뭐라 그래요? 유전자 덩어리라고 그래야지.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실인 유전자고, 이 실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예. 실이 두 갈래 실이고, 그 두 갈래 실 사이에, 뭐가? 염기. 네 가지 종류의 염기가 딱딱 조립이 돼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근데 그걸 더 자세히 보니까, 그 유전자 부속품이, 여기 보시면, 자,
줄이 있고, 그렇죠. 이 줄은 하얀색 부분이 있고, 갈색 부분이 있고, 여기에 염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얀색, 이게 뭐냐 하고 이제 봤더니, 하얀색은, 여기 하얀색은 당이에요, 당. 당분으로 구성이 돼서. 당. 그 다음에, 요 갈색은 뭐냐면, 이 당과 당을 연결시키는 부분이다. 이 갈색은 인산이야. 그래서 당, 당인산 골격에 뭐가 붙어 있어? 아데닌 또는 티민 혹은 구아닌 혹은 시토신이라고 부르는 네 가지 종류의 뭐가 붙어 있다? 염기. 염기. 예, 염기 했잖아요. 그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다? 염기라 그러세요. 아데닌이라고 부르는 염기. 네 종류의. 그 아데닌이라는 염기가 어디에 붙어 있다? 당에. 예. 네. 그래서 이 당은 줄을 만드는데, 이 줄과, 토막 줄과 줄을 연결시켜서 긴 줄을 만들어주는 이 갈색은 뭐다? 인산이다. 예. 네. 그렇게 됐어요. 이건 인산이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것들이, 요것들, 당, 인산, 염기.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염기, 당, 인산. 요 세 가지. 당, 염기, 인산. 요 세 개가 딱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 DNA라고 불러. 한국말로는 그 DNA를 핵산이라고 부릅니다. 핵산. 핵산. 자, 그래서 이 네 종류의 DNA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DNA가 착착 두 줄을 만들면서 조립을 해요. 조립을 해. 그래서 이 조립이 되죠. 그렇죠? 조립이 딱딱 돼. 그래서 노란색은 빨간색하고 조립되고, 파란색은 초록색하고 조립돼가지고, 결국 이제 어떻게 조립을 해서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길게 만들어가지고, 딱 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전자는 그게 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왜 유전자는 두 줄이 있는 줄 이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글자는 어디다가 써야 돼요? 두 줄 사이에 써야 돼. 그렇죠? 네. 왜냐면 두 줄 사이에다가 써야 순서가 딱 있어요. 두 줄 사이에 안 쓰고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이상구니까 이 자는 여기다 쓰고 기분 나는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상자는 여기다 쓰고, 굿자는 뭐예요? 여기다 써놓으면, 이게 뭐를 썼는지, 이 세 글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뜻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어떻게, 두 줄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상구 이렇게 써야 이상구가 이상구지. 너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딱 순서대로.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다. 는 말은 기능적으로 잘 켜지던 유전자가 잘 켜지지 않도록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도 있냐면, 예. 네. 자, 이 글자의 순서가 또 바뀔 수 있어요. 어? 자, 이 형이 일로 와서 구가 되고, 이 여기 있던 기억이 일로 가면 이상구가 누가 돼요? 이 사구가 돼. 좀 쪼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사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글자 순서만 살짝 바꿔놔도 그 똑똑한 이상구가 쪼다가 돼. 순서만 바뀌면. 또 굿자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있던 이형을 이 위로 올리고 여기 있던 시옷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상구가 누가 돼? 이 악구가 돼. 그럼 이 악구는 어떤 놈일까? 맨날 악! 악! 보세요. 그래서 유전자도 네 가지 종류의 염기의 배열 순서가 바뀌면 유전자가 확 바뀌어버려요. 잘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유전자 DNA의 그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유전자는 엉뚱한 유전자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뭐 병원 가실 일도 별로 없겠지만 병원 가셨을 때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냐 그러면 뭐 간이 안 좋아서 왔다 뭐 배가 안 좋아서 왔다 안 좋다 뭐 나쁘다 뭐 이런 무식한 소리는 그만하고 뭐라 그러는 게 좋겠어요. 아, 제 간세포 안에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 어? 이렇게 염기 서열을 알아요. 앞으로 그 의사는 여러분을 아주 착실하게 봐줄 겁니다. 아, 이 사람. 그래서 우리 사람을 이제 보면 우리 사람은 뭐 덩어리예요? 글자 덩어리예요. 그렇죠? 여기 두 줄은 없어요. 없지만은 생략하고 여기 염기들의 순서.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 그렇죠? 그 순서. 그러면 저 글자는 뭐를 나타내는 거다? 뜻을 나타내는 거다. 응, 뜻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저 유전자의, 즉 DNA의 염기들의 배열, 그래서 염기들의 배열 순서를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염기 서열. 그래서 영어로는 염기를 base라고 부르고, 서열은 sequence라고 불러요. 그 base sequence. 염기 서열의 문제. 자, 그래서 이게 다 뜻이 있는 문장이에요, 문장.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문장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이 DNA 한 개가 뭐라고? 알파벳 한 개야. 그래서 이 DNA가 세 종류의 DNA가 만나면, 뭐가 돼? 단어가 생겨. 그래서 이 단어가 계속 연결이 되면 뭐가 돼요? 단어가 연결되면 뭐가 나와요? 문장이 나오지. 이 문장이 된 것을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전자, 문장이 모여 있는 것을 유전자 덩어리가 되면 이게 뭐가 돼? 염색체가 되고 이 염색체는 결국 문장이 많이 모여 있는 뭐가 돼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책이야. 자, 그래서 그 책을 이제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다?
읽을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우리 이 책이 책은 염색체입니다. 그 유전자 덩어리 실뭉치 이 실뭉치 염색체가 우리 인간의 세포 안에는 23개씩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 책이 자 세포 안에 몇 권이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3권이. 23권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 한 권 한 권마다 그 페이지 수도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안에 아주 좋은 유전자가 있는데, 그 어떤 유전자이면, 이 유전자는 이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세포를 안정화시켜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그 세포를 안정화시켜주는 물질을 잘 켜줘서 잘 생산하고 있으면 세포가 암세포가 되려고 그래도 암세포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이 소위 P53 항암 유전자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P53이라고 부르는 항암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면 이 세포가 웬만해서는 암세포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세포들을 딱 꺼내가지고, 여러분, 그 P53 유전자를 관찰을 하면, P53 유전자가 어떤 경우에는 없어진 세포도 있고, P53 유전자가 없어, 안 보여.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세포가 무슨 세포가 된 거요? 암세포가 된 거지. 또는 있기는 있는데 유전자가 비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라는 말은 그 유전자가 어떻게 돼 있단 말이에요. DNA의 염기의 배열 순서가 어떻게? 뒤바뀌어 있어. 그러면 그게 그 유전자가 암세포가로 변하기를 억제하는 물질, 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암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유전자도 회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유전자가 회복이 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싹 돌아가요. 박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인간 유전자 지도. 자, 1번 염색체. 이게 번호 1번, 2번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 네, 마지막, 이게 22번 염색체, 23번은 성염색체가 돼서 X 염색체, Y 염색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각 염색체마다, 그래서 이 번호를 붙인 기준은 뭐냐고 하면, 키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그러니까 1번 염색체는 키가 막대기로 표현했습니다. 키가 길이가 제일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암은 왜 걸리냐 하면 1번 염색체에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는
전립선 세포들이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해. 아시겠죠? 그래서 전립선 암이 생기지 않도록 해줘. 자, 이거 여기는 3번 염색체 상에 여기 위치하는 유전자는 폐세포가 폐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면 폐암에 걸리기 어떻게 쉽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번 염색체에 여기 위치한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면 파킨슨 질병에 걸려. 자, 금방 제가 설명해드린 이게 P50,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P53 유전자가 17번 염색체 맨 꼭대기에 있어. 그 요 유전자가 작동을 중단해버리면 종양 억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상세포가 쉽게 암세포로 변질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래서 암 환자가 이 P53 유전자가 주로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P53 유전자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면 암세포들도 쉽게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여기 보면,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같은 17번 염색체상에 여기 위치하고 있는 유전자는 건강한 유방세포들이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유방암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BRCA1.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건강한 유방세포들이 유방암세포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생산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면 유방암이 쉽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다 유전자, 이런 것이 다 밝혀졌어. 세상에.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췌장암. 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유전자 지도까지 다 나와가지고, 유전자가 작동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이 뭐예요?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 유전자가 왜 변질이 돼서 작동을 안 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이 작동하지 않는 유전자를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병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런 유전자는 다 글자다. 그러면, 이 유전자도 여기 글자예요. 그럼 이 글자가 나타내는 뜻은 뭐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써놨을까? 염기서열, 그렇죠? 를 이용해가지고 그 써놓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들이 혹시라도 유방암에 걸리면 안 되니까 내가 여기다 유전자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작동을 잘하면 무슨 물질을 생산한다? 너희
너의 유방세포가, 건강한 유방세포가 유방암세포로 변하지 않도록 약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유방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왜 걸린 거예요? 이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걸렸어. 그러면 저는 그 유방암 환자한테 무슨 소식을 전하면 돼요? 유방암에 걸렸으면 이 유전자가 꺼진 건데, 이 유전자만 다시 회복돼서 켜지면 다시 이 유전자가 세포들을 억제하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게 돼가지고 결국 유방암이 완전히 자연 치유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유방암 걸려도 걱정 마. 내가 너 유방암을 완전히 자연 치유해 줄수 있어. 그래서 여기 이 유전자 만들어 놨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제가 뜻을 좀 자세히 설명한 거고, 큰 뜻으로 하면 뭐예요? 암에 걸려도 걱정하지 마. 다 낫게 되어 있어. 내가 낫게 해줄 수 있어. 여기에 약속한 약속만 뭐예요? 믿어.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아, 그렇게 되어 있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도 모르고 병원에서 가서 수술서 잘라버리고, 예? 네?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쪼이고, 예? 네? 내가 뭐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뭐 한다? 사랑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유전자 지도 전체를 다 읽어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돼버립니다. 뭐게? 내가 있잖아. 내가 너희들 유전자 만들었다고. 근데 너희들이 내 유전자, 내가 만들어 놓은 유전자를 어떻게 했어? 망가뜨렸어. 변질시켰어. 그래서 병 걸렸다고. 어? 근데 이제 정신 차려. 다시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면 뭐예요? 그 잘못해서, 너희들 잘못해서 걸린 암도 날 수 있어. 왜? 내가 해줄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유전자 지도가 전부 뭐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걱정 마라. 내가 해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약속이야. 성경은 약속뿐이에요. 우리 사람이 잘못하면 그걸 명령으로 오해를 한다고. 그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무슨 약이 성경이에요. 구약, 신약.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야.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요. 간단해.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보면 몽땅 명령일까요? 그거는 2부 세미나 때 합니다. 네. 이걸 알아야 돼. 구약, 신약은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명령이 있어도 그것도 뭐예요? 약속인데 왜 약속을 명령으로 기록했냐? 그것도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거를 배우는 게 2부고, 그래서 배우면 와, 그렇구나.
그러면 드디어 꺼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게 이렇게 다 이제 과학자 다 읽었어. 이랬으면 뉴스타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답답해요. 종교계도 답답하고 의학계도 답답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췌장암 18번 염색체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췌장암이 걸린다. 그래서 모든 질병들이 다 이 유전자들 변질이 되면 병이 생기고 회복이 되면 뭐예요? 병이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지 여러분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암세포가 나는 자고 있는 동안에 생겼는데 나는 몰라. 그런데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구나를 알고 저 T세포들을 어떻게 글로 이동이 돼. 이게 왜 될까?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참, 뉴 스타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근데, 이제, 암 환자가 된 사람은 유전자도 꺼졌지만, 이 T세포들도, 암세포가 생겨봐야, 이 T세포들도 암세포 쪽으로 이동도 안 해요. 나 몰라. 그럼 왜 그럴까? 이제, 그래서 암세포, 유전자가 어떻게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고, 이 T세포들이 어떻게 암세포 있는 쪽으로 이동도 하고, 여러분, 봤잖아요. 이거. 예. 네. 어떻게 혈관 안에 있던 백혈구들이 박테리아가 들어왔다고 세상에 이 안에 있던 백혈구들이 이렇게 삐져서 밖으로 나가서, 아, 이 병균을 잡아먹는다. 어떻게 알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도 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내가 암 환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왜? 네. 참 흥미진진하겠죠, 그렇죠?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